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대표주들의 상승세는 또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선정해 오셨는데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1월 달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 말씀을 드렸고 포트폴리오는 뺐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슬슬 올라갈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SL 같은 기업들이 흐름이 매우 좋고요. 또 현대차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고개를 드는 과정. 또 자동차 업종이 지난 4월 미국 완성차 판매에는 호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반도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판매가 좀 약간 줄어든 분들도 있지만 고급차 라인의 제네시스 현대차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흐름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표 종목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보시면 자, 현대차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또 빠진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겠죠. 또 SL 같은 경우가 보시면 여기는 또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슬슬 고개를 좀 같이 고개를 내리고 먼저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SL이라는 흐름이 만도보다는 훨씬 더 흐름이 좋습니다. 만도나 뭐 현대 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하고 연동이 되는 그렇죠. 흐름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현대공업 부품주로 현대공업도 있었고 현대공업도 지금 슬슬 바닥을 잡고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니까 지금 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가격이겠죠. 두올 예전에 소개시켜드리고 이것도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또 서현이화 또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모베이스 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그동안에 연초 대비했을 때 현대미아까지 본다면 연초 대비했을 때 현대위아도 11만 원에서 뭐 6만 원이면 거의 절반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한번 나오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대표주로 봤을 때 현대와 네. 기아 중에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시나요? 거의 뭐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보고 어쨌든 네. 뭐 둘 다 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현대차만 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할 종목은 또 다른 아마 종목일 거라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좀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좀 그동안 자동차주들이 가지 못했던 과정에 가면서 눌려 있다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DY라는 DY, 종목을 네.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DY는 정말 뭐 알짜 기업이에요. DY 오토, DY 파워. DY 파워 신고가 계속 기록했던 종목이고 자회사가 탄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 지주사업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 유압 기기를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특히 자회사 DY 파워가 중국 글로벌 건설 장비 호황에 따른 호재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DY 오토가 DY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터를 글로벌 기업 납품하는데 현대 기아 그리고 뭐 GM 역에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진행을 한다고 회사에서 밝혔고 또 우리가 작년 실적은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지금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매출 대비했을 때는 정말 저평가가 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Y 이 기업에 대한 우리 또 차트 분석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 자회사 흐름 먼저 보면 DY 파워예요. 네. 여기는 이제 뭐 건설 쪽에 연동이 되는데 주가 흐름 매우 좋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DY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한 8천억 정도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시총이 1,5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같은 날에도 투신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보시면 꾸준하게 연기금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 아직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하고 나서 아직 오르지 않았죠. 그러면 중소형주 랠리에서 DY 파워가 DY가 빠질 이유가 없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 크게 가기 위해서는 21선 라인 맥점을 크게 이탈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항상 머무는데 오늘도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격권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5,800원에서 900원 라인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월차트 20월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위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조금 크게 변동이 없는 이상은 1차 목표가를 일단 현 구간에서 20% 정도
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7,000원 언저리 1차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현재 5,9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